감사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 가지고 왕의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본문은 종려주의, 종려나무, 팜트리라고 하는 종려주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 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들어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시민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일을 우리가 종려주일 때 나누는 본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요한복음을 차례대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주일에 이 말씀을 함께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요, 이 소위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이 본문은 사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공이 다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어떤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나, 어떤 거는 마가복음에나, 또 어떤 거는 마태와 누가가, 어떤 거는 마태와 요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복음서에 요한,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이 복음서의 네 기자들이 공이 다 기록하고 있다면 그 네 개의 관점에서도 다 공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종려주의,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이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와 함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냐면 나사로 이야기와 함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의 특수문서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이야기. 그러면서 오늘도 이 앞부분에, 그 뒷부분에 가면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와 함께 소개하고 있죠. 우리가 12장 읽었는데 12장 앞에 11장에서 바로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를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사로의 고향은 베다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12km 정도 떨어진 아주 가까운 그런 동네였죠. 이 베다니에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이 가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10장에서 요한복음 10장에서부터 유대인들 간의 갈등이 심화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에게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할 때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예수를 향해 골질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오면 예수님이 이 광야로 어디로 갔냐면 요단강가 건너편으로 가서 이때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아니라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처음 침례를 주던 곳에 이르러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람이 찾아옵니다. 누구냐면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사람이 왔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지체하십니다. 이틀을 지체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보내고 나서 곧바로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루길 정도 떨어져 있는 요단가에 계셨는데 베다니에서 소식을 전하는데 하루, 이틀을 또 머무르시고 또 하루 오셨으니까 나흘이 됐죠. 4일째 되는 날 이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죽은 지가 4일이나 지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으면 곧바로 장례를 지내기 때문에 이미 무덤에 돌로 막은 그 이스라엘 땅 가면 이렇게 바위 동굴이 참 많고 바위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동굴은 우리처럼 바닥을 땅을 파고 이렇게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벽으로 매장하는 것들이 이 동굴처럼 바위로 막는 그런 형태의 매장 형태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나흘이나 됐다고 하면서 이 돌을 치우라고 했더니 냄새가 난다고, 이미 매장한 지 묻은 지 4일이나 되어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게 11장 이야기입니다. 이미 예수님께 자기 사랑하는
사람. 나사로를 소개할 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라.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사람이 병들었다고 라는 소식을 사람을 보내는 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지 않고 지체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이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속에도 묻어나오죠. 예수님이 나흘 만에 도착했어요. 마르다가 동굴밖까지 나아갑니다. 쫓아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죠. 그 첫마디가 뭐였냐면 예수님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후회와 또 원망이 그 속에 묻어있죠. 아마도 이미 날이나 되어서 절망과 그리고 좌절이 그 나사로의 집에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아니 동굴 속 무덤에만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도 죽음의 냄새가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하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사흘이나 돼서 늦게 나타나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돌을 치우라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나사로가 거부 나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이 놀라운 일이 베다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그 일을 목격했던 베다니의 그 죽음의 집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나사로의 가정은 유력한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안 계셨지만 형제들만 남아있지만 이미 이 가정은 유력한 가정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위문하러 조문하러 그 가정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나사로가 죽어 이미 무덤에 들어가 있던 나사로가 나흘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일을 사람들이 목격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곧 다가오는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하는 유월절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지 않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루살렘으로 순례객들이 또는 혹은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평상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의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산성입니다. 산성. 원래는 거기가 여부수족이 살고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다 정복할 때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수족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로부터 한참 뒤에 다윗시대에 가서야 다윗이 그것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것도 하수도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성경에 수구라고 나오는데 거기다 하자를 더 붙여야 이해가 쉽습니다. 하수구죠. 하수구. 하수구에 그 특공대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여부스 성을 함락합니다. 여부스 성 사람들은 전륜바리가 올라와도 우리는 다 막아낼 수 있다. 그렇게 아주 튼튼한 성. 그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다윗이 정복합니다. 그 다윗 자기 이름을 붙이죠. 다윗 성이라고 붙입니다. 그리고 그 성에 또 하나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시온입니다. 시온. 그래서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 시온입니다. 여기 오늘 보면 시온의 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시온의 딸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우리가 보통 도시나 달이나 이런 것은 여성 명사로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시온의 딸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그 거민들 그 주민들을 우리가 시온의 딸이라고 이제 별칭으로 부르고 있는 거죠. 자, 평상시에는 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월절이라든지 혹은 초막절이라든지 절기가 되면 전 세계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소위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켜요. 순례객들도 오고 또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에 의하면 많게는 200만 명이 도시에 응집했다. 이 절기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옵니다. 그런 많은 사람이 오게 되면 로마 군인들이 긴장하게 되죠. 수많은 사람이 있을 때 이때 폭동이 일어날까봐.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스라엘 땅의 해안가 지중해 연안에 가이사라라는 곳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다가 이런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로마 군인들이 병사를 이끌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살기 좋고 따뜻하고 또 로마와 지중해를 통해서 교육이 잘 되는 가이사라의 총독
빌라도 충동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유월절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절기 때가 되면 병사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그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는 로마 관저가 있습니다. 총독의 관저가 있는데 우리도 이제 대통령도 청와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청남대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군데 대통령의 별장이 있는 것처럼 그 로마 빌라도 총독이 가이사랴 해안가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오면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관저에 와서 기거합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있을 그런 밀란, 반란에 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아주 종교적인 축제, 페스티벌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긴장이 고조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이 유월절 명절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12장, 오늘 12절부터 읽었는데 12장 1절은 유월절 엿새 전에 유월절 일주일 전부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다고 했는데 엿새 전에 바로 마르다가 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쌉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죠. 마태나 마가 이런 데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의 향유를 붓는 장면에 보면 예수의 머리에 붓고 또 그의 발에 붓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붓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왕의 기름 부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이제 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13절에 보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노래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장면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입성하는 거죠. 근데 이 왕은 참 초라한 왕입니다. 나비타고 오는 거죠. 그것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사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있냐면 구약 마지막 책 말라기가 있어요. 그리고 신약 마태복음 그 사이를 우리는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라 해서 신구약 중간기라고 했습니다. 이게 약 400년 정도 됩니다. 이 400년의 암흑기 동안 이걸 암흑기라고 하는데 아주 침묵,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침묵기이기도 하죠. 이때 이스라엘이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이 이루어지고요. 그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시리아의 아주 셀루쿠스 왕조의 아주 심한 박해. 이스라엘 역사상에 그런 박해가 없을 정도의 극심한 박해를 겪습니다. 그런 박해를 겪으면서 소위 독립운동이, 투쟁이 벌어지는데 그 독립운동의 투쟁의 선두에 섰던 사람이 마카비라는 사람입니다. 이건 별명입니다. 원래는 요한, 요나단, 그 다섯 형제가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혁명을, 게릴라 전통에서 혁명을 했는데 이게 성공하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강력했냐면 별명을 붙여줬어요. 마카비. 그러니까 마카비가 별명이에요. 어떤 뜻이냐면 햄머라는 뜻입니다. 망치. 큰 망치 있지 않습니까? 햄머로 때린다는 거. 이게 이제 신구약 중간기 역사에 외경 가운데 마카비 1서, 마카비 2서라는데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카비 시대에 셀루쿠스 왕조, 알렉산더의 후예들입니다. 알렉산더 그 다음 세대들인데 이 셀루쿠스 왕조를 무찌르고 독립을 하죠.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 헤스모니안 왕조를 이스라엘에 잠깐 한 400년 가운데 이스라엘에 한 100년 정도 독립 시기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지배를 받게 되고 그 로마 지배하에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카비 혁명이 성공했을 때 마카비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그 셀루쿠스 왕조가 얼마나 악독했냐면 이 셀루쿠스 왕조는 아주 헬라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 헬라 문화를 그리스 문화를 전파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민족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수긍하고 또 타협도 하고 또 헬라 추종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이 유대인들만은 아주 끝까지 저항합니다. 그래서 이 셀루쿠스 왕조가 유대인들 제일 싫어하죠.
이 사람들은 타협을 모르는 소위 유일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만 섬긴다.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돼지를 갖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그 성전이 더럽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지 않았지만 그대로 있지만 거기에 돼지를 갖다가 제사를 드리고 율법책을 가지고 있으면 처형을 하고 안식일을 지켜도 처형을 당하고 할례를 줘도 자식 아들에게 할례를 줘도 처형을 당하고 바로 그 극심한 유대인 박해 시기가 옵니다. 근데 마카비 혁명이 이루어지고 마카비 혁명이 이루어진 마지막 때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을 탈환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케 합니다. 청결케 하고 그 어두운 성전의 빛을 밝히죠. 그래서 성전에다 등불을 이 기름으로 불을 밝혔는데 그게 이제 하누카절이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이 12월 25일 성탄절이 우리는 성탄절이지만 유대인들은 하누카절기입니다. 빛의 절기가 그래서 이 성전의 빛을 밝히는 그런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마카비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탈환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 입성할 때 예루살렘에 있던 박해받던 유대인들이 그 마카비를 환영할 때 흔들었던 것, 그게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의 가장 흔한 나무,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마치 우리가 일제 독립하기 시기에 탱기를 흔들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며 승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종려나무를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 중간기의 산물입니다. 종려나무를 흔드는데 로마 사람들은요, 로마 사람들은 뭘 흔들었냐면 로마 사람들은 월계수를 흔듭니다. 아, 마라톤에서부터 유래된 월계수 나무를 흔들고 월계수 나무. 그래서 로마의 장군들이 성에 입성합니다. 여러분 시오나라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부분이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장군들이 전쟁에서 이 로마의 승리, 입신양명 할 수 있는, 출세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전쟁도 전쟁의 규모가 있잖아요. 승리에 어느 정도 성공을 했는지에 따라서 그 로마 시로 입성을 할 때 로마 군인들이요, 로마 시 함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우리 조선시대에 예를 들어서 평양을 지키고 있던 어떤 장군이 병사들을 이끌고 한양으로 내려온다. 이건 뭐예요? 반란이죠. 쿠데타입니다. 군사들을 이끌고 한양으로 올 수가 없는 거죠. 함부로 올 수가 없는 거죠.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군사를 이끌고 로마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원로원에서 허가를 해야 됩니다. 원로원에서 허가를 내야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도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로마 시민들이 쫙 도유를 합니다. 패레이드를 하는 거죠. 요즘은 어떤 전공을 세웠다. 그러면 인터넷에 뉴스에 그래서 온 국민이 알려집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다음에는 사람들 보는 데서 퍼레이드를 한 것이다. 아, 저 사람이 로마에 큰 공을 세웠구나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장수들이 바깥에 나가서 전쟁을 승리를 하면 이제 로마에 들어옵니다. 로마에 들어올 때 로마 시 한참 바깥에서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로원에서 회의를 해서 아 이번에 전투는 이 정도의 큰 전투였고 이번에 이 전공은 이렇게 큰 거니까 이번에 들어오는 장군에게는 백마 한 마리 이끌어라. 백마 두 마리가 이끄는 것, 네 마리가 이끄는 것, 다 그 등급이 있습니다. 퍼레이드의 규모에 따라서 백성들을 얼마나 동원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이 장수들은 거기에 이제 들어오죠. 백마를 타고 들어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때 자기가 얼마나 큰 전공을 세웠는지를 그 연도에 들어선 사람들에게 과시를 해요. 홍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홍보를 하냐면 전공에서 어느 다른 나라 이민족을 무찔렀어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노예들을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끌고 옵니다. 전부 다 쇠사슬에 묶어서 질질 끌고 온다.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을 끌고 오느냐, 얼마나 많은 내가 금은 보화를 다른 나라에서 빼앗아 왔느냐, 그것을 퍼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와 저렇게 많은 문을 잡아왔구나, 저렇게 많은 노예물을 그래서 로마를 부강하게 만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퍼레이드를 하는 것이 그것이 로마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모형을 따오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승리한 로마의 장수들이 성에 입성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오냐면 나귀 타고 오십니다. 나귀 타고. 그런데 이 장면을 놓고 나귀 타고 왕으로 백마 타고 노예를 끌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이 노예로 끌려오는 것도 아닙니다. 노예로 끌려오는 것도 아니고 왕처럼 오는데, 그래서 구약의 스가랴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읽은 동화책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산속에 끌려가면서 혹은 농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할 때 그 다른 돌아가는 길을 알기 위해서 끌려가면서 나뭇가지를 꺾어 놓습니다. 그럼 돌아가면서 그 이정표가 돼서 하는 거죠.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지금 행적이 기록되는데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오랜 세월이 지나가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럴 때 무엇인가 기억이 납니다. 무엇인가 이정표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나귀 타고 오신 예루살렘에 그냥 나귀, 그것도 새끼입니다.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죠. 성경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 중에 아주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나귀 타고 오는 이 장면이 로마 장군이 입성하는 그 장면에 그 모티브를 따왔다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이요, 진공 가운데 아무런 문화적인 배경이나 그런 것이 없는데 시대적인 상황이라는 배경 없이 뚝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시대 상황 속에 그들의 문화 속에 이 말씀을, 이 상황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 하나님이라는 그 이 이름의 번역만큼 정말 감사하고 탁월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기독교가 전래되기 이전에도, 기독교가 우리 조선 땅에, 한국 땅에 전파되기 이전에도 하나님이라는 것은 있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우리 할아버지도 아이고 하나님 이 소리를 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에다가 기독교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가 넣어놓은 거죠. 그리고 기독교가 이제는 하나님 하면 다 기독교의 하나님, 우리 한국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해되어집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일신 하나님의 개념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안 부르고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느님. 그래서 하느님 하느님은 하늘, 니을 탈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요,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의 일부에서는 천주교 공동번역에서 하느님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천지신이요. 동양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샤머니즘의 일부였던 천지신경께 하는 그런 거와 유사하다. 그래서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번역이고, 그것은 천주교가 이단이라고 하는 증거 중 하나다라고 심하게 비판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데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이, 그 하늘이 저 우리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 그 스카이 하늘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 하늘은 정말로 높고 높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하늘을 이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비행기 타고 올라가고 우주선 타고 올라가는 그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고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할 때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간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것을 이단으로까지 말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라고 하는 번역이 굉장히 탁월한 번역입니다. 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존의 우리 그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의 내용을 거기에 담아줬죠. 여러분, 구약성경에는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 베리트라고 하는데 언약을 냈습니다. 근데 그것은 고대 근동의 그 오리엔트 지역에 그 언약을 맺는 그 관습에서 따온 것입니다. 어떻게 언약을 맺냐면 고대 그 쌍무 언약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 간에 쌍방 간에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는 어떤 언약의 내용이 있죠. 이렇게 내가 너와 약조한다. 언약을 맺는다. 그러면 양이나 짐승을 잡아옵니다. 잡아놓고 둘로 쪼개놓는다. 둘로 쪼개놓고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그게 베리트라고 하는 데에서는 자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양을 잡고 짐승을 잘라서 놓고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언약의 내용을 읊조리면서 내가 너와 이렇게 약속한다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이 잘려진 것처럼 그 언약을 어기는 자도 잘려지리라 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언약을 맺는 것이 소위 고대 근동에 있었던 쌍무조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창세기 15장에 보면 15장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있어요. 이 쌍무조약은 고대 근동의 쌍무조약은 서로 쌍방간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쌍무라고 합니다. 서로 의무가 있다. 약속을 지키는 너나 나나 둘 다 동일하게 언약을 쌍무조약이에요. 그런데 이 동일한 그 언약을 맺습니다. 양 짐승을 잡아라. 그것을 쪼개놔 벌려놓으라고 벌려놓고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언약을 맺죠.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쌍무조약이 아닙니다. 그 형태는 쌍무조약이지만 실제는 어떻게 맺냐면 그 언약을 맺는 장면에 양을 잡아놓고 두 조각을 내놓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졸고 있어요. 여러분이 졸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졸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불로 하나님의 불로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쌍무조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조약입니다. 하나님은 고대 근동의 쌍무조약이라는 그 틀을 차용해 오셨어요. 빌려오셨습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죠.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너와 언약을 맺는다. 네가 비록 나에게 불성실하는 그 사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죽을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완성을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구원의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요 일반적인 무조건적인 언약의 특성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께 불성실하는 그 순간에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퀵들 하루도 못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너를 사랑한다고 약속해 주시고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노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구원한다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언약이 그 구원의 약속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방법을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이 어떤 이스라엘의 문화 역사 그 상황의 틀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넣으셔서 그것이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죠. 자, 고대 근동의 언약의 틀이 있었습니다. 쌍무조약.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 무조건적인 은혜의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도, 한국 땅에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고 하나님 하는 그런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전려돼서 이것이 성경이 번역되면서 기독교가 전려되면서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것이 그 의미와 그 속에 들어왔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그 입성하는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면 로마의 장군들이 입성하는 장면, 그 이야기입니다. 그 그림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에 1세기에 많은 지중해 사람들은 이 장면을 놓고 오버랩됩니다. 뭐냐면 로마의 장군이 입성한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로마의 장군들은 그 당시에 로마는 전 세계 그 당시 세계는 지중해였습니다. 지중해를 다 통치하고 지중해 일대에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시대를 이루어갑니다. 그 로마의 평화는 무엇이냐면 군사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임으로써 많은 인족들을 죽임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잡으면서
군림하는 로마, 독수리로 상징되어지는 로마의 군대가 이루어낸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는 평화,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신 평화는 어떤 평화냐, 예수님은 어떤 왕이냐, 이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종려나무 가지를 휘둘렀습니다. 마치 시리아의 셀루크스 왕조의 그 악독한 박해에서 마카비가 우리를 구원해준 것처럼 이 예수가 5천명을 먹였던,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던, 이 우리의 먹을 문제를 해결해줬던 이 예수가, 아니 죽은 나사로도 살려낸 이 예수가 마카비처럼 우리 민족의 왕으로 임한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염두에 들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능이 먹을 것을 해결해주는, 우리들에게 안전을 보장해주는 그럴 것 같은 이 예수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마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로마 군인처럼 그렇게 오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이냐면 군림하는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남을 지배하고 압제해서 이루어내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자신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이루어지는 그런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니 이것은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도 몰랐던 일입니다. 16절에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아니 지금 너무나 몰랐습니다. 나사로를 살려서 사람들이 동요되기 시작됩니다. 아, 죽은 사람도 살리는 이 예수, 그가 예루살렘에 옵니다.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에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체했다고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안심합니다. 아, 나사로를 살리러 유대 땅에 가면 유대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 할 텐데. 근데 예수님이 이틀이 지나고 나자, 자 이제 우리가 유대 땅으로 가자 했더니 사람들이, 제자들이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중에 아주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불떡이나, 그래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아주 결연한, 어쩌면 자포자기, 야 별똥이 돼봐라 하는 식으로 아마 예수님을 따라왔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긴장감을 가져갑니다. 근데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반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희망의 불길이, 예수님 정말 대단하구나, 사람도 살리다니. 예루살렘에 가니까 그들의 희망의 불이 타기 시작합니다. 많은 군중들이, 수많은 무리, 오늘 이 무리가 좀 무리하게 많이 나오는 본문인가 아십니까? 여기 큰 이 12절에 큰 무리가 나옵니다. 17절에도 함께 있던 무리, 18절에 2의 무리가 나오는데 이 무리가 다 다른 무리입니다. 그냥 무리죠, 있을 뿐이에요. 다 다른 무리. 그냥 12절에 큰 무리는 그냥 군중입니다. 17절에 있던 나사로를 살릴 때 그 옆에 있던 무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나사로의 증인들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의 증인들. 18절에 있는 무리들은 그들의 나사로가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그 살았다는 이야기로 동요되기 시작한 무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동요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앞에 호산나 호산나라고 부르기 시작했더니 19절에 바리새인들이 드디어 마음에 동요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고, 볼지어다, 야 봐라, 너희가 하나님이 다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거다, 야 니들이 아무리 호산나 호산나 해도 봐라, 옆에 봐라, 로마 군대는 지금 우리를, 너희들이 이렇게 동요되고 이렇게 반란의 조짐, 밀란의 조짐이 있으면 로마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싶으냐? 가야다가 한 말이 옳더라. 한 사람이 온 민족을 위해 죽는 것이 너희들을 위해서 합당하다,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한 사람 예수를 빨리 죽여야 된다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동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건을 마치 산속에 끌려가면서 나뭇가지를 꺾어놓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많이 흥분하고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안 가서 예수님이 이 사내들이 공의 대장이 보낸 그 하수들, 하속들에 의해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 총독에게 헤롯 궁에서 또 가야가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일주일 사이에 그 동요하던 호산나라고 외치던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향하여 돌멩이를 던집니다. 네가 메시아거든, 네가 구세주거든, 네가 그리스도거든, 너와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고. 아니 지금 호산나라는 뜻이 뭐냐면 호산나, save us,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부르던 사람이 일주일도 채 못돼서 네가 메시아거든, 네가 메시아거든, 너와 아니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놈이, 너 자신도 십자가에 그렇게 처박히는 놈이 어찌 세상을 구원한다고 하느냐 라면서 조롱하며 침을 뱉고 돌멩이를 던지고 머리에 가시가 넣으시는 바로 일주일 후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몰랐습니다.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이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 영광이 무엇이니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 다음에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표현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 있죠. 돈 바꾸는 자나 양 파는 사람 성전에서 그 사람들 막 산을 뒤엎고 하면서 채찍질로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별로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네가 무슨 근거로, 네가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허락을 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사흘 만에 짓는다고?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쳤구나. 근데 제자들도 그걸 몰랐습니다. 그 말씀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야, 영광을 얻으시고 나서야, 아하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가르쳐 자기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시는 그때서야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먼저는 열들이 찾아갑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갔어요. 성 무덤에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어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때 20장 9절에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 모르는 것이 부활의 영광, 그 이후에야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요한복음 이제 13, 14, 15, 16 이 몇 장, 지금 12장이니까 거의 막판에 와 보고 있지 않습니까? 13, 14, 15, 16 이 네 장이 소위 뭐라고 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긴 설교를 하신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락방 설교, 다락방 강화 이렇게 하는 장이 있습니다. 그 다락방 강화의 주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여러 메시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시 우리들에게 보내주실 성령님에 대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님, 보내주실 성령이란,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보혜사의 사자가 스승 사자는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티처입니다. 그래도 티처죠. 위대한 선생님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배웠죠. 그때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다 적어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사인 받아놓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이 그렇게 나중에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될 줄 알았으면 내가 지금 사인 받아놓고. 지금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하면 기자들 따라서 일거수일 투족을 기록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덜레덜레 따라다닙니다. 3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하나도 기록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도요 언제 기록이 되느냐, 예수님이 33년 공생에 AD
우리의 날짜 계산, 연도 계산이 좀 틀렸어요. 원래 예수님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그 연도를 AD와 BC로 나눠서 원래는 AD 33년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맞죠. 그런데 이게 틀렸어요. 그래서 AD, BC 4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이 역사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AD 보통 한 30년경에 예수님이 죽으신 걸로 우리가 부활하고 승천하신 걸로 우리가 판단이 되는데, 그로부터 60여 년 뒤에 AD 90년경에 요한복음이 기록됩니다. 요한복음. AD 90년이라고 하면 그 사이에 아주 큰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획기적인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는데, 비극적인 사건이죠. 그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로마가 예루살렘 AD 70년에 티토 황제, 티투스라고 하는, 나중에 황제가 되고 그때 당시에는 장군이었습니다. 이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AD 66년에서 약 4년간 반란이 일어나서 너무나 지겨운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정말 끝까지 끈질기게 저항하는 이 사람들을 도저히 로마 사람들이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적폐화시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반경 20km 이내 팔도 들이지 못하도록 소개령을 내리고, 예루살렘 성전 위에 돌 하나 돌 위에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다 무너뜨리고 아주 정말 처참한.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것은 그들이 잊을 수 없는, 아니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파괴되다,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져 있는 성전이 무너지다는 그 절망감. 이건요, 유대인들한테 아주 극심한 절망감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약 20년 후에, 90년경에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을 다 알았어요. 그들의 유대인들의 마음.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 일제시대의 국민들의, 우리 조선 땅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 조선민족들의 국민적 정서가 어떻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2013년에 살고 있는 10대, 20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정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해외, 비행기 타고 해외에 가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대한민국 요건을 가지고 있다면 자긍심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전 세계 10위의 무역 강국이라고 하는 삼성전자, 대한민국 몰라도 삼성전자를 알고 있는, 우리 몇 년 전에 이스라엘을 제가 갔었는데, 그때 그 여권을 그 이스라엘 들어갈 때 비자를 이렇게 확인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인가 박지성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알고 있는지 박지성을 얘기를 해. 우리들 마음속에는,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국민적 자긍심이 좀 있을 것입니다. 한류 열풍이 있는 동남아시아에 가보십시오.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에 가보십시오. 그런데 21세기 유대인들의 마음, 예루살렘 성, 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들 마음속에 그 절망감, 그 좌절, 사실은요, 그들의 그 절망감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나사로가 죽은 요한복음 11장의 그 절망과 동일합니다. 그 나사로가 죽어서 그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그 집안에 마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썩은 냄새가 난다고 하는 그런 것처럼.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 옆에 나서 향을 냈죠. 집안에 향 냄새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어요.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종려하는,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이 90년대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절망과 좌절이 가득합니다. 나라를 잃을 그 패망에,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절망 속에 요한복음, 요한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돼서 한 60,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성전이 기록됩니다. 예루살렘이 다 파괴된 다음에도 요한은 너희가 그렇게 절망할 필요가 없고, 너희가 그렇게 좌절할 것,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군중들이 외치는 소리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의 소리,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그것은 넓은 길입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수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거기에 복음이 진리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어지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현대는 소위 대중사회, 메스라고 합니다. 이 대중사회에 군중이 많이 몰리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그것이 참인 줄 압니다. 그것이 진리인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넓은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필경은 멸망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적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귀 타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십니다. 마치 산속으로 끌려가면서 나뭇가지를 꺾어놓으시고 제자들이 영광을 받으신, 아 그게 그 말씀이었구나, 아 그게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것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보내주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 내가 너희 그가 모든 신뢰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어떻게 가르치냐?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하죠. 뭐가 생각난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를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 예수님의 말씀이요. 제자들이 기록해 놓은 게 안 되니까요. 몇십 년이 지나가는데, 생각해, 아, 맞아. 그때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수하실 때 그 말씀을 하셨지. 지자들의 몸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어떤 집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소위 우리 기독교 안에 유행하는 단어 중에 치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교회가 치유를 한다는 거죠. 기독교의 치유는 두 가지입니다. 유행하는 치유가 두 가지 방향인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상담을 통해서, 상담을, 그래서 기독교 안에 상담이 많이 들어와 있죠. 상담, 인문학적 상담, 혹 이런 휴메니즘적인 그런 상담을 통해서 사람들을 치유하겠다고 하는 그런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안에 있어요. 또 하나의 흐름이 있는데 그것이 은사주의적인 치유입니다. 어떻게 치유하냐면 사람들을 기도합니다. 쓰러뜨립니다. 왜 쓰러뜨린지 모르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쓰러진 사람을 이렇게 세워야 될 텐데 멀쩡히 서 있는 사람을 쓰러뜨립니다. 쓰러뜨려 놓고서는 한번 보니까 그 막 울면서 막 자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쓰러뜨린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아픈 과거가 생각나서 그것을 토해내라는 거예요. 이건 비슷한 거예요. 상담을 하는데도 상담 취향도 가서 비슷한 현상이 나는데 어떤 데 한번 제가 가서 보니까 역할 연기를 합니다. 너의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상처를 치유해야 된다. 어떻게 하느냐. 이 지금 그 상처가 대부분 우리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대부분의 상처를 누구한테 받냐면, 여러분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한테 상처 받지 않습니다. 나하고 멀리 있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로 우리의 인격에 남아있는 상처는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습니다. 내 아내에게서, 남편에게서, 내 부모에게서, 내 형제에게서. 주로 젊은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받냐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남아있습니다. 그렇지, 과거의 상처가 있어요. 그 응어리가 있죠. 그래서 분출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담 취한 데가 가서 오니까 막 그 이야기를 막 들춰내게 합니다. 이야기를 하게. 이 이야기가 점점 더 하면서 본인이 자기 이야기에 막 취해가지고 막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 아빠가 막 나한테 그랬다는 거. 그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막 울면서 얘기해. 그러니까 그 강사가 벽에를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 쓰려고 벽에를 하나 준비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벽에가 그때 당신에게 상처를 준 아버지니까 이 벽에를 보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이야기를 하는, 나중에 막 벽에를 막 때리고 찍고 막 하면서 울면 막 토해냅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남사들 막 부축히면서 하면서 당신이 그 과거 아픈 상처를 다 토해내고 치유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할 때 그 무엇이 생각나는, 우리 아픈 과거가 생각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삶의 족족들이 그 상처가 생각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그게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아픈 과거를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들의 그런 것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예수가 나의 구세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 그가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장면이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냥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이제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하는구나. 야,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부모가 와가지고, 선생님, 당신이 영광을 볼 때 우리 아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바로 이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광을 얻으신 다음에야 이 사건을 기억할 수 있도록 장치를 두신 거죠. 낙이 타고 아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그렇게 오셨지. 예수님은 굴만한 로마의 장군 같은 그런 왕이 아니라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낙이 새끼 타고 오신 너무나 겸손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 기도를 인도하면서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희 안에 그 마음을 품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낮아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낮음이라고 하는 상태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낮아짐이라고 하는 이 운동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양강에 소양강을 떼내가지고 그 물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물 자체가 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떨어질 이 운동 에너지를 정지되어 있는 것이 운동 에너지로 바뀔 때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보좌에서 천지를 만드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하늘에 계셔서 거기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낮아짐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과 본체지나 동궁대물로 여겨지 않으면 자기를 낮추사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이 낮아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능력입니다. 겸손이 능력.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왕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고 했던 그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하늘의 군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 비천한 사람의 모습 말귀에 오셔서 겸손한 왕으로 낙이 새끼 타고 오시는 이 낮아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반대가 교만입니다. 교만은요 태극적 감정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인간이 가졌던 가장 원초적인 감정이 뭐냐면 부끄러움입니다. 둘이 아담과 하와가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냐고 부끄러움이 인간이 가지는 가장 원초적인 감정입니다. 그들이 범죄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원초적인 감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뱀이 사람들을 유혹할 때 너희가 그것을 먹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인간의 교만한 마음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거죠. 인간의 원초적 감정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기 본성대로 살지 않냐고 내 본성을 죽이는 일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태도가 있습니다. 물론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낮아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순종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배움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배우지 못합니다. 근데 겸손해야 배웁니다. 겸손한 사람.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이 겸손하신 분입니다. 겸손한 왕. 그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뭐냐면 배우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배울 수 있는 learn 배우다는 영어 있죠? learnable, 배울 수 있는 learnable, 배울 수 있는 것은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배우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만왕의 왕이신 그분
예수님이 나귀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자, 로마 군의 장수들이 어떤 성에 입성하는 퍼레이드의 그 장면입니다. 거기 예수님은 나귀 새끼 타고 오시는 겸손의 왕으로 거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이 땅에서 똑같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번에 추석 명절을 지냅니다. 이 우리 세상의 풍습이죠. 세상에, 우리 세상에 살아갑니다. 세상에 학교에서 공부합니다. 직장에서 월급 받고 생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틀 속에 우리가 어떤 생명력을 부여하느냐,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과제입니다. 아까 우리 추석 때 추수 감사절 했으면 좋겠다. 저도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 중 하나예요. 이걸 조금 좀 이렇게 고상하게는 신학적 고민, 목회적 고민을 하는 것 중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 아, 내가 이렇게 되겠구나. 내가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추수 감사절 언제 하면 좋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사실 성경에 없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건너온, 미국에서 소위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첫 수확을 한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우리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한국에 이양된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근데 그 추수감사절, 이 추수감사의 의미가 기독교적인 거죠.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우리가 억지로 맥추적이니, 억지로 뭐 초막적이니, 그런 걸 따라가 그것을 붙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원래는 미국에서 온 것이고, 그러나 추수감사절의 그 감사의 의미는 기독교적,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좋은 모티브죠. 그런데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추석은 우리 동양적인 것입니다. 한국의 민속입니다. 과연 여기에다가 감사의 의미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이것을 생동감 있게 바꿔낼 수 있을까? 아니, 우리도 추석을 전해서 온 지방으로 시골로 천만 명 이상이 오고 가는 그런 민족의 절기에 우리가 함몰되어지는 것은 아닐까? 그 추석이라는 절기 속에 과연 우리가 새로운 의미를, 기독교적인 감사의 생동감 넘치는 의미를 우리가 과연 집어넣을 수 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헤맨 만큼 우리 기독교적인 내적인 그런 마음으로 충만해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추석이라고 하는 것과 이 감사절 과연 계속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추석의 가족의 의미, 돌봄, 우리가 옛날 농경사회, 농촌에서만 생활하던 시절에는 추석에도 이렇게 막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시화가 시작됩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온 폐허가 됐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은 서울로 가는 길 뿐이었습니다. 고향을 등지고, 고향에서 아무리 있어봐야, 농촌에서 아무리 있어봐야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나리 먹지 말고 서울로 옵니다. 서울에 와야 공장 있고 직장 없고, 그래도 공장에서 하루 종일 껌 싸고 하루 종일 가발 다듬고 하면서 우리보다 20년, 30년 위에 사람들이 소위 도시화를 이루면서 고향을 버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먹고 살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조금 살게 됐습니다. 이제 추석 때 고향이 생각나네요. 평상시에는 못 가지만 이때라도 고향을 가자. 이제 추석 때 막 고향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막 천만 명 이상의 새로운 이산가족의 상봉이 되는 거죠. 이 도도한 물결 속에 과연 우리가 기독교적인 생동감 넘치는 이 감사의 의미를 우리가 심어놓을 수 있을까? 새롭게 탄생시킬 수 있을까? 이게 고민입니다. 추수라는 의미는 살릴 수 있지만, 추석은 첫 곡식을 해. 감사의 의미를 과연 살릴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죠. 자신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로마 군사가 장군이 입성하는 그 장면 속에 나귀 새끼 타고 오는 그것을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롤 연기를 해줘. 그러면서 구약의 스가랴서의 말씀을 인용해 오신, 나중에 영광을 얻으신 다음에, 아, 그 말씀이구나. 아, 그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 시대에 여러분들도 동일한 말씀,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교회를 이끌면서 추수감사절을 언제 하면 좋을까? 지금도 고민하고, 자신이 없으니까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올해도 다르죠?
올해 11월 12일 날로 지금 우리가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냥 정한 것 뿐이에요. 어떤 거기다 의미를 새롭게 넣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그만큼 신학적인 성경적 확신이 저에게 없습니다. 시대적인 확신이 아직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의미를 나누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 저도 그렇게 고민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죠. 세상들과 똑같이 하는 겁니다. 내가 직장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합니다. 내가 가정에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집안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의미 그 삶 속에 그 일 속에 내가 무엇인가 생명력 있는 의미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다시 해석해내고 다시 그 속에 의미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 주님이 나를 이래서 부르셨구나. 아 주님이 나를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구나. 아 주님이 나를 그래서 오늘 여기 이렇게 살게 하시는구나. 그 의미가 내 삶의 의미입니다. 그런 삶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것이 이때 삶의 변화가 삶이 달라지는 것.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죽은 나사로 세운 그 사건과 연계시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건을 놓고 봐라 사람들이 다들 따라오지 않냐 저를 빨리 죽여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스가랴서를 인용하면서 그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그걸 그대로 인용한 대신에 살짝 바꿔놓습니다. 예루살렘 따라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먹지 마십시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죽음에 이미 폐허가 된 예루살렘 절망의 땅 죽은 냄새가 나는 그 땅에 임하십니다. 나귀새끼 타고 오시는 그분 연약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임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는데 나하고 함께 하시는 무엇을 두려워하시는지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마.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시름하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묵상하며 고민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지성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알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2000년 전에 쓰여진 그냥 문자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자들이 그것을 그때는 알지 못하였지만 영광을 얻은 후에 비로소 깨달아 아 탄식하며 탄복하며 이 말씀을 기록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지금은 나갈 수 없지만 언젠가 어느 순간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아하 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겸손의 왕으로 임하신 주께서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감동 감화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나귀 타고 오시는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머리머리 이 나라와 이민족 특별히 이 율전 지역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